그 이쁜 자세는 저기 연주할 때만 하고 이제 저기 뭐 관절염 없고 그런 양반들은 이쁜 자세 하고 관절염 있고 그런 양반들은 쭉쭉 뻗어 그냥 누워서 져도 돼.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 걱정하지 말고 폼 생각하지 말아 여기서는. 예? 편하게. 자 기본박 갈게요. 원박 12박 거기 있어. 제 1번에 되어 있잖아. 동궁 따궁 딱딱궁궁 척궁궁궁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가위십시다. 시작. 동궁 딱궁 딱딱궁궁 하이 척궁궁궁 동궁 딱딱궁궁 하이 척궁궁 공공 딱공 딱딱공 헤이 딱공공 아주 참 자세가 이쁘시네. 엉공 딱공 딱딱공공 헤이 딱공공 굿 공공 딱공 딱딱공공 헤이 딱공공 좋다. 공공 딱공 딱딱공공 하이 척공공공 공공 딱 1번 딱딱공공 하이 척 1번만 공공공 공공 딱공 딱딱공공 하이 척공 공공 딱공 딱딱공 하이 척공공공 공공 딱공 딱딱공공 하이 척공공공 공공 딱공 딱딱공공 하이 척공 공공 딱공 딱딱공 하이 척공 어서 오세요. 공공 딱공 딱딱공 하이 척공 공공 공공 딱공 딱딱공 하이 척공 공공 공 공 딱딱궁 하이 척 편한데 앉아. 궁궁 거기는 저기 자리 있습니까? 궁 딱딱궁 하이 척 궁궁궁 궁궁 딱궁 딱딱궁 하이 척 궁궁궁 궁궁 딱궁 딱딱궁 하이 척궁궁궁 공궁 딱궁 딱딱궁 하이 척궁궁궁 공궁 딱궁 딱딱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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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척궁궁궁 공궁 딱궁 딱딱 공공 하이
공공 하이자 공공공 공공 딱공 딱딱 공공 하이자 공공 공 공공 딱공 딱딱 공공 하이자 공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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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딱공 딱딱 공공 공공공 공공 딱공 딱딱 공공 하이자 공공 하이 공공 딱공 딱딱 공공 하이 딱공 좋다 공공 딱공 딱딱 공공 하이 딱공 공공 공공 딱공 딱딱 공공 하이 딱공 공공 공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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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화이척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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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척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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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척 대개는 우리는 이제 북을 칠 때 반주를 위해서 배우고 또 그다음에 소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공북을 지금 한 거의 15분 이상을 20분 가량 쳤어요. 공북을 이렇게 치는 연습을 왜 하냐면 우리 회원님들이 집에 가서 분명 이걸 저기 집에 가면은 다시는 뭐 북도 없을 거 없기도 하겠지만은 요요요 네가 쳐다보면서 덩공 닦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 박수는 좋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할 거라. 안 하니까 여기서 기본 박을 충실히 해야 돼. 해고서 그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가락을 나가지. 왜냐면 소리를 반주를 하면서 원박을 제대로 맞춰서 기본박을 수행하는데도 몇 년 걸려 못 쳐. 그거 이제 말하자면 소리에 팔려서 못 치는 거야. 자기가 그 박자를 탁탁탁 규칙적으로 갖고 가는데 지금 공북을 한 15분 20분 가차이 치는데 그 사이에도 수없이 우리 회원님들은 빨라져. 이거는 북은 치다 보면 빨라지기밖에 안 해. 느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빨라져. 자기는 정확히 친다고 치지만 정확히 치는 게 아니야.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는 중머리로 쳤던 것이 흰머리 잡으러 어떻게 빨라지는가. 오래 치라고 하면 오래 칠수록 그놈이 빨라져 버려. 양막 빨라져. 그러면 그냥 소리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되어본게. 그리고 그런 부기에는 누가 소리하려고도 아니여. 소리하라고더니 막 북을 막 몰아갖고 막 하다 나중에는 중머리로 느지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흰머리 돼갖고 아이고 놀아보세 이렇게 되어버리면 뭐 얼리나보세 놀아보세 아이고 그래서 다시는 더고 아니여 이렇게 된다고. 응?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호흡을 느지 갖고 가려면은 그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그 본래의 그 빠르기 그 본디 빠르기 그대로 가려면은 내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 기본박만 많이는 못 해요. 기본박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락박을 배워야지. 맨날 기본박만 하다가는 천년만년 기본박밖에 못 쳐. 그것도 맨날 틀리면서 그것도 그 소리 반주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기본박 하면서도 막 틀려 막. 그러니까는 애초에 그냥 가락 하면서 해야 해요. 그러면서 기본박하고 같이 섞어서 쭉 나가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북 좀 진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